들리나? 여보세요? 여러분, 잘 들려요? 이렇게 잘 들린다고 하는 것 같네. 아니, 이게 지금 헤드폰으로 하고 있어서 잘 들리는지 확인해 봤어. 오늘 제이크랑 저랑 그 티파니 행사 갔다 왔습니다. 아, 이거 좋네. 이거 이렇게 하니까 돌아다니면서 할수 있어가지고. 티파니 그 엔진 되게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어떻게 또 알고 다 오셨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좀 어깨가 살았어. 저못 갔어요. 보고 싶었는데. 에이, 못 와도 되죠. 그리고 심지어 평일이라 일하는 엔진도 많았을 거고, 우리 엔진 NF는 서로 열심히 사니까. 그래서 오늘 스케줄 때문에 저희가 제이크랑 저랑 새벽에 먼저 왔거든요, 한국에. 그래가지고 잠깐 숙소 와서 자고, 그리고 아침에 가서 했는데, 그래도 그 중간에 좀뜰때 이제 호텔을 그 근처에 잡아주셔가지고 저희가 조금 쉬었습니다. 그래도 잘 쉬었어요. 서훈 씨 저녁 먹었나요? 아직 안 먹었어요. 저녁 뭐 먹을까? 저녁 뭐 먹을까요, 엔진? 초매추 오네가이시마스. 근데 내가 위버스 라이브, 이제 보이스 위버스 라이브를 하면은 중간에 뭐 끊겼나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말이 없어서. 근데 아마 끊긴 거 아닐 거고, 제가 말이 없는 겁니다. 먹지 말고 자. 먹지 말고 자라고? 그래도 좀 먹어야 될것 같긴 한데. 아까 아침에 먹고 아무것도, 아니다, 중간에 붕어빵 먹었구나. 아침 먹고 붕어빵 먹고 아무것도 안 먹어가지고 뭐 먹을까?
성훈 씨 내일 뭐 하실 거예요? 저요? 내일 내일 뭐 하지? 내일 회사 출근하지 않을까요? 내일 회사 아마 네 저도 회사 출근합니다 여러분. 회사 출근하고 아마 내일 회사 있는 것 같은데 모르겠다. 스케줄표 안 봤음. 성훈이가 회사원이라니. 회사원은 아니고요. 단지 연습실이 회사에 있을 뿐. 내일 팬싸 있잖아. 아, 내일 팬싸 있나? 아, 내일 팬싸 있구나. 그럼 회사에서 뭐 연습하다가 팬싸 가나 보다. 오랜만에 엔진 보네. 엔진 보면은 재밌는데. 다들 뭐 말을 너무 잘해가지고. 요즘 아재 개그도 많이 하고 말이야. 엔진 그거는 그거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오는 건가? 뭐 말할지? 그래도 말 잘하더라고요. 재밌어. 성원 짜파구리? 아! 짜파구리 끓였는데 상어 있으면 어떡해요? 그 짜파구리 나트륨 너무 많아. 맛이 있긴 하지. 짜파구리에 이제 스팸 딱 구워가지고 진짜 꿀맛이긴 한데. 맛있잖아. 그러니까 맛있지. 맛있지. 맛있어서 못 끊지 그 맛을. 근데 저는 뭔가 잘안 먹긴 해요. 그래서 저는 라면은 끓일 수 있는데 짜파구리는 잘못 끓이는 것 같아. 거의 한 번도 끓여본 적이 없는데 맨날 얻어 먹어가지고. 파전 어때요? 파전 좋다. 오늘 비도 왔으니까. 성훈 나랑 10초만 사귀자. 10, 9, 8, 7, 6, 5, 4, 3, 2, 1. 오케이. 사귀는 타임 끝. 동원이는 일본어 라이브 안 해? 제이는 어제 했는데. 일본어 라이브? 일본어 라이브. 아, 니혼고 저도 무스카시 카라. 누가 이런 거 요구 できない。しかし、わかりません。それはできる。バニラだってありますか？ディカフェインもありますか？じゃあ、バニラでディカフェインください。그리고いくらですか？요 정도?
그냥 일상 대화는 가능하다. 엔진가 다이스키. 그리고 어느 정도 할수 있는 것 같은데, 진짜 뭔가 말이 안 되지만 그래도 알아들을 수 있기는 하는 것 같아요. 네, 뭐. 가와이. 카와찌, 요즘은 카와찌 아닌가? 동훈이 한국어 잘하니까 괜찮. 한국어 잘 못하는데? 아니, 한국어 잘 못하면 안 되지. 근데 가끔 발음이 꼬일 뿐. 발음이 좋진 않아가지고. 영어. 영어와, 에이고. 에이고와 듣기나이. 스마세. 별 보러 갈래요? 요즘 별 보러 옛날에 제가 천문대를 엄마 아빠랑 갔었던 기억이 있네요. 그때 거기서 막 로봇 춤도 보고 진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래도 되게 재밌었던 기억이 있어. 당신의 완벽한 휴가는 무엇입니까? 나의 완벽한 휴가. 일단 저는 진짜 자고 싶을 때까지 자고요. 그냥 침대에서 일어나기 싫어요. 그냥 자고, 진짜 그냥 2시가 됐든, 3시가 됐든, 뭐 5시가 됐든 그냥 계속 자요. 못잔잠 여기서 다 잔단 마인드. 그렇게 하고, 뭐, 좀 일찍 일어난 날은 글쎄요, 뭐 가고 싶었던 데를 가거나 뭐 사고 싶은 걸 사거나 부모님 보러 가거나 와 지금 핸드폰 너무 뜨겁다. 지금 충전하면서 블루투스 헤드셋까지 연결해가지고 조금 뜨겁네. 지금 내 얼굴도 멍뜨거움. 멍뜨거움? 강아지 뜨겁다고? 비속어 안 쓰네? 착하다. 왜요? 근데? 아픈가? 엔진 아프면 안 되는데? 그리고 이 진짜 감기는 진짜 모르겠어요. 이게 내가 안 걸리게 할수 없으니까 뭔가 저도 너무 진짜 그것 때문에 좀 싫은데 특히나
콘서트 그 투어 중간에 걸리면 이게 계속 뭔가 무대하고 스케줄이 있고 하니까 이게 회복할 타이밍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번 걸리면 투어 때 그냥 투어 끝날 때까지 계속 그러니까 아, 이게 참 그래서 평소에 좀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전 옛날보다 운동을 좀안 해서 그런가. 옛날에 저 스케이트 탈 때는 감기 그렇게 많이 안 걸렸던 것 같은데. 그때 막 맨날 진짜 달리기 하고 맨날 서킷 돌고 맨날 그래가지고. 그때 저 달리기 진짜 잘했어요. 달리기가 막 엄청 그렇게 빠르다고는 말 못하는데 체력이 진짜 좋았어요. 막그 400m 그 링크장 가보신 분은 아는데 저기 태릉에 스케이트장이 있거든요. 빙상장이 위에 있고 거기는 이제 선수들만 타는 데요. 그리고 스케이트장에서 이제 스피드 스케이팅을 거기서 훈련을 해요. 그 선수들이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들 코스가 거기 있는데 그 안쪽에 또 링크장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제가 스케이트를 탈 때가 있었는데 그때 그게 서킷 스피드 스케이팅이 서킷이 400m니까 겉에 이제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뛸수 있게 공간이 있거든요. 이게 거의 500m 돼요. 아, 거기를 맨날 뛰는데 진짜 아, 너무 힘들었다. 지금 생각하면. 체력은 진짜 좋아지는데. 오늘 야식으로 떡볶이 먹을까? 아니면 라면 먹을까? 떡볶이. 오늘 저녁 메뉴는 뭐예요? 그니까, 뭐예요? 엔진이 추천해준 거 먹으려 했는데 뭐 먹을까요? 떡볶이 먹었는댕이라고 누가 댓글을 먹었어 잘했어 떡볶이 맛있었겠다 갈비탕 먹는다고? 오. 삼겹살, 치킨. 국밥 먹고 땀한 사발이 흘리면 감기 다 나. 오호. 그거 인정. 제 국밥이 진짜 국밥이에요. 괜히 국밥이 아니야. 아직 안 졸려? 아, 여기가 10시 반밖에 안 돼가지고 아직 생생하네요. 발음 그게 아닌데? 발음? 무슨 발음? 박성훈 야식 추천해줘. 지금 제가 추천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생각이 없어요, 지금. 뭐지? 잠깐. 멈췄다 해야 충전을 잠깐 좀 멈췄다 해야겠다. 너무 뜨겁네. 또 테이크. 또 테이크 요즘 잘안 먹어요. 우리 짜파구리에 상어가 있어요.
성우님 겉보기엔 순해 보이지만 사실은 장난꾸러기예요. 제가 은근 장난꾸러기이긴 해요. 약간 뭐라 해야 되냐? 네. 진짜 조용한데 제가 여동생하고 있을 때는 장난꾸러기였었어요. 진짜. 왜냐면 제가 진짜 많이 놀렸거든요. 그래서 맨날 싸웠어. 엄마한테 맨날 혼나고. 정훈아, 내 댓글도 읽어줘. 읽었어. 원래 싸우면서 크는 거지. 그쵸. 싸우면서 크는 건데, 아, 지금은 당연히 안 그러죠. 지금은 최대한 잘 해주려고 하죠. 어렸을 때 너무 힘들게 해가지고. 나또 아니면 나. 당연히 엔진이지. 배드민턴 치자. 배드민턴은 제가 잘 그렇게 잘 치는 편이 아니라 스케이트 타고 싶은데 진짜 엔진 스케이트 가르쳐 주면은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잘 못하겠지? 근데 내가 무서운 강사 선생님이 돼가지고. 아니요, 무섭지 않죠. 제가 진짜 친절하게 잘 알려줄 수 있는데. 아마 지금 이렇게 만약에 진짜 만약에 아일랜드에서 데뷔를 못했으면 진짜 계속 도전을 했겠지만 진짜 안 됐으면 그렇게 링크장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있지 않을까요? 박성훈이 스케이트 가르쳐주면 나 국대 준비 가능이야. 국대 내가 만들어줄게. 성훈아, 나 얼음 걸음마 떼는 것좀 도와줘. 도와줄 수 있죠, 진짜. 아, 진짜 너무 재밌겠는데. 상상만 해도 재밌다. 그게 은근 진짜 쉽거든요. 아닌가? 처음에 좀 어렵나? 사실 너무 성급하게 하면 안 되고. 사실 처음에는 이제 진짜 애기들 보면은 선생님이 이렇게 앞에서 손 잡아주고 걸음마부터 하거든요. 이제 걷기 연습. 얼음 위에서 걷기 연습. 그 애기들 보면은 진짜 귀여운데. 우리 500m 트랙 뛰어? 아니, 국대 되려면 해야지. 아, 근데, 아, 엔진은, 그러니까 만약에 선수를 하고 싶다. 그럴 사람 없겠지만, 선수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뛰어야지 뭐. 그럼 나도 옆에서 같이 뛸게요. 나도 체력 키울 겸. 아, 저 질문 재밌네. 틱톡 트렌드긴 해. 아, 틱톡 트렌드 해. 틱톡 트렌드. 요즘 뭐가 트렌드지?
승훈아, 롤티어 아직도 아이언이야? 아, 아니요, 브론즈요. 제가 말했죠. 게임 소질 없다고. 요즘 필름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어. 아, 요즘 필름 카메라를 제가 못 찍었어요. 이제 다시 찍으려고. 밀크티는 영어로 뭐라고 해? 밀크티? 몰라요. 차이티? 저 밀크티 안 좋아해가지고. 지금 스케이트 연습해서 돌아왔어요. 오, 아, 스케이트 타나 보네. 선수인가? 아, 힘들겠다. 화이팅! 진짜 스케이트는 대회 때 본인을 믿어야 되는 운동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너무나 영향을 많이 받는 운동이다 보니까, 왜냐면 진짜 예상할 수 없는 그 얼음판 위에서 하는 거라. 저는 그랬어요. 뭔가 저는 좀 그때 자신 없게 항상 뭔가 대회를 했던 기억이 있어서 자신감 있게 하면 잘될 겁니다. 아, 일본 갔는데 이번에 방송국에 저희가 갔잖아요. 근데 그 제가 했을 때 했던 그 남자 선수가 아직도 현역으로 하시더라고요. 거기 일본은 진짜 잘하니까, 스케이트 잘 타니까. 피겨 스케이트를 잘 타요. 뭐야? 그건 나 점액 좀 해줘. 뭐 먹을까? 지금 내가 엔진한테 물어보고, 엔진이 나한테 물어보고, 너가 거의 티키타카 대박이거든. 꿀 콤보? 아, 허니. 허니 땡땡. 그것도 좋겠다. 나도 그거 먹을까? 그럼 엽떡 먹자는데? 아, 그거 그 조합 진짜 레전드지. 그 조합 인정. 보쌈. 근데 제가 생각보다 보쌈을 잘안 먹고 족발을 오히려 많이 먹어요. 이렇게 하면 좀 식지 않을까? 돼지고기, 삼겹살? 아, 삼겹살 먹을까? 오케이, 삼겹살 좋은데. 자, 파전하고 삼겹살 고민해 볼게요.
그러니까 엔진이 비 온다고 파전 추천해줘가지고. 우삼겹 먹어요, 지금. 오. 그것도 맛있겠네. 고민보다 고. 근데 정훈아, 이거 라이브 하는 도중에 우산 없이 나갔다가 비 맞았다고? 아이고. 비 오는 줄 몰랐구나. 비 맞으면 근데, 아, 가끔 그런 생각 해보는데. 아, 근데 지금 겨울이니까. 겨울엔 안 되고, 여름에 막 진짜 많이 올 때, 그냥, 진짜 비다 맞으면서 막, 다 맞으면서 막뭐 달리기를 하거나 아니면 캠핑장 가면 그럴 때 진짜 많잖아요. 제가 방수대는 옷 입고 막 텐트 치고 편의점에서 샀는데 7,500원이나 한다고.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봤을 때 없는 사람은 무조건 사야 되잖아. 비싸도 무조건 살거 아니야. 그래서 비싸게 파는 거 아닐까? 너무한데? 저건 똑똑한데? 아, 제가 이런 거안 당해 주죠, 저는. 나만 그렇게 느끼는 걸 수도. 아까 하려던 말 뭐예요? 나뭐 하려고 했나? 나 뭐 말하려 했지? 나 뭐라 했었어?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뭐 있었는데? 그러니까 나 기억이 안 나. 정원이 귀엽다고 말하고 있었대, 내가. 그건 항상 얘기하니까. 나 엔진 로그 편집 중. 오, 엔진 로그. 엔진 로그 재밌지. 저도 그래서 제가 제이크랑 같이 저거 뭐야, 일본에서 휴가 있을 때 조금 찍었는데, 이게 그냥 진짜 핸드폰으로 진짜 프리하게 찍은 거라서 여러분 퀄리티는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요. 그냥 재미로만 봐주세요. 재미로만도 아니다. 그냥, 아, 제이크랑 소원이 저러고 있구나. 저렇게 찍었네만 봐주세요. 근데 편집을 제가 조금 했는데, 약간, 물론 디테일한 거는 이제, 제가 넘기면은 그 해주시는 분들이 해주실 것 같긴 한데, 그냥 제가 좀, 그냥, 대충 짜집기로 좀 해봤습니다. 근데 진짜 뭐 없어요. 벌써 기대돼. 아, 말 괜히 했다. 얼굴만 봐도 좋아.
그러면 많이 올릴게. 가을 사진 많이 주세요. 알았어요. 성훈아, 아까 어디 갔었어? 아까? 아까 롯데백화점. 아 맞다. 아, 나 정원이한테 그거 얘기하려 했다. 정원이 아직 있나? 있으면 손을 들어주세요. 없나 보네. 아, 여러분, 이거 위버스 하다가 나가면은 끊겨요? 하긴 엔진은 모르지. 엔진은 위버스 라이브 안 했으니까. 정원이 어디 갔어? 정원아, 나 기억났어. 뭐 얘기할지 기억났어. 났는데 가버렸다. 그러니까 전화해라. 그러니까 전화를 하면은 아마 끊길 거예요, 이게. 정원이 여기 있어. 없어요. 끊겨. 아, 이버스 하다가 나가면 끊겨요? 어때? 제가 실험을 해볼게요. 해볼까? 아니, 끊기면 다시 키면 되니까. 어디 가지 말고 그냥 엔진만 기다려주면은 내가 잠깐 나갔다 와볼게요. 알겨. 오케이, 오케이. 갑니다. 잠깐. 끊겼어? 끊겼어? 방금 나갔다 왔는데. 여보세요? 아, 끊겨요? 완전 이게 끊기지. 아, 소리가 끊겨요? 그러면 안 되겠다. 어? 안 끊겼는데? 안 끊겼다는데? 잠 다시 한 번. 야, 끊겨라고 누가. 제가 얘기한 거 아니고요. 댓글에 있어요. 아, 끊겨요? 아, 제가 이게 나가서 여러분 들려 계속 얘기했는데. 아, 그러면 여기 계속 있어야겠다. 아, 잠깐만, 근데 배터리가 없어, 지금. 큰일 났어. 야, 이거. 들려요? 들리죠? 지금 이거 블루투스 껐거든요? 오케이. 블루투스 껐습니다, 여러분. 이게 블루투스와 충전을 같이 하면은, 그리고 이버스까지 이제 3단 콤보를 때리면, 아, 이게 안 되네.
가을아, 넌 정말 귀여워. 가을이 귀엽지. 늦게까지 자지 마. 소원이 아프겠다. 나는 저는 좀 늦게 자는 편이긴 한데, 엔진도 늦게 자지 않나? 엔진보단 빨리 잘 수도? 성훈아, 너 꼰대라며? 왜 꼰대? 허허. 이런 반응을 어떻게 해줘야 되지? 뭐, 맞아, 나 엔진 꼰대, 이렇게 해줘야 되나? 내가 아재개그 할때 엔진이 이런 느낌이고. 안아 주 있어. 이리 오 있어. 근데 성훈이 38kg인데 저녁 언제 먹어요? 저 38kg는 아니에요. 저 그래도 멤버들 중에서는 좀 나가는 편 아닌가? 근데 우리 멤버들 다 말라가지고. 그럼 48kg임? 48kg보다 더 나가죠. 그러니까 저희 다 말라가지고. 성훈이 목소리 들으니까 내일 힘낼 것 같아. 정말 고마워. 내일 금요일인가? 아, 금요일이구나. 여러분. 내일 지나면 이제 주말입니다. 물론 저희는 주말이었지만 엔진한테 있잖아요. 내일만 힘내라고. 성훈아, 나 뒷담 까였어. 뒷담. 그런 거 무시하면서 살아야죠. 근데 뒷담 깐걸 오히려 모르면 좋은데. 그러면 오히려 그냥, 아니, 근데 모르니까. 근데, 그렇게 누구한테 만약에 들으면은 좀 기분 나쁘긴 하지. 괜히 신경 쓰이고 말이야. 네, 원래 살면은 제가 아직 21년밖에 안 살았지만 좀 이상한 사람이 많잖아요. 성훈, 너 아이스 스케이팅 선수야? 선수였었죠? 내일 연구 발표야. 응원해줘. 연구 발표? 무슨 연구? 아, 연구원인가? 야, 멋있는데. 여러분, 너무 더워서 옷좀 입을게요.
무슨 소리? 아, 창문 열어가지고. 진짜 미안해, 조금만 기다려. 침묵하다. 조금만 기다려. 저는 INFP였는데 ISTP로 바뀌었어요. ISTP. ISTP 저 진짜 한번 나온 적 있는데. 저도 한번 나온 적이 있어가지고 좀 전에? 근데 이제는 ISTJ. 요즘 맨날 ISTJ인데. INFP가 아니라 ISTP. 지금은 근데 사실 뭐 ISTJ죠. 계속 어쩌다 한번 그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저 ESTP. 오, 아, MBTI. 사랑을 많이 받겠구만. ISTJ here. ISTJ 은근 많던데. 오, 나도 ISTJ. 성원이는 CUTE. 나도 ISTJ인데 완전 많다. 그니까요. ISTJ가 은근 많네. 되게 엄청 역시 다양하구만. 나 아직 성훈이보다 귀여운 사람은 본적 없음. 아, 본적 많을 것 같은데. 원래는 F였는데 성훈이 좋아하고 T 됐어. 아, 좋아하면은 MBTI도 그 사람처럼 바뀌어요? 닮나봐. 좋아하면 닮지. 몰라,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뭔가. 그런가? 아빠랑 엄마는 별로 안 닮은 것 같은데. 케바키인가 봐요? 홀리데이 때뭐 할래? 홀리데이 때 가요대전. 연말 무대. 아, 지금 이제 일본 갔다 왔으니까 다시 또 준비해야죠. 넌 세상에서 제일 귀여워. 귀엽기만 한가? 귀엽기만 하진 않지. 소곤이야, 나 자고 싶어. 바이바이. 졸리면은 얼른 가서 자세요, 여러분. 굿나잇.
잠은 어쩔 수 없어. 잠은 진짜 이 잠이 오기 시작하면은 와 너무 신기해 약간. 진짜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 가지 마라. 아, 저는 아직 안 가요. 아, 나 성운. 응? 성은 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아니요. 멍멍이들 중에 넌 제일 멋져. 그건 인정. 약간 뭐라 해야 될까? 저흰 눈밭을 뛰어다니는 썰매견 마냥 멋있지. 빠이라고. 잘 가요. 얼른 자고 내일 파이팅 하고. 뭐 내가 섭섭하다고 잠을 거를 순 없지. 배안 고파? 아, 배고파요. 틱톡 챌린지 보고 싶어요. 틱톡 뭐 하나 찍었어요.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가지마. 나안 가는데. 늦게 먹으면 안 돼. 맞아, 늦게 먹으면 안 되는데 지금 왜 이렇게 11시 같지가 않지? 뭐였지? 뭔가 지금 시차가 이상해졌어. 여러분, 11시가 돼요, 지금? 와, 나왜 이렇게 막한 8시, 막, 9시 된거 같지? 형아, 너가 내 댓글만 읽어준다면 밤 새울 수 있어, 진짜. 아니요, 그러면 내가 댓글 읽어줬으니까 밤 새우지 말고 일찍 주무시길. 한국어 레슨으로 성훈의 라이브를 공부해요. 그럼 제가 발음을 더 또박또박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시 같아요. 크크크. 그렇구나. 하긴 내가 이상한 거야. 지금 좀 이상하긴 해. 역시 약간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박성훈 잘때 잘래. 저 그러면 좀 기다려야 될 텐데. 먼저 자요, 그냥. 티파니 앤코 사줄 수 있어요? 어, 티파니 앤코. 제가 가지고 있는 거 하나 줄게요. 뭐 저도 많이 갖고 있진 않지만. 제이크랑 우정 반지 줘. 아, 그거 주면은 제가 제이크한테 티파니 하나 사줘야 돼가지고. 그건 미안해요. 제이크한테 티파니를 사줄 순 없지. 이제 잊어버린 사람이 먼저 사주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근데 제이크 한번 잊어버릴 뻔한 적이 있는데. 투어 때 대기실에 바닥에 떨어뜨려가지고. 아, 내가 찾아봤는데 니키랑 제가 발견해가지고. 티파니 매장 갔다가 마주치면 사주시오. 네, 여러분. 오케이. 제가 실버는 사줄 수 있어요. 근데 화이트 골드, 골드는 가격대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저도 잘못 사거든요. 근데 밥은 맛있는 거 사줄 수 있어. 같이 스키 타자, 나 잘해. 스키. 아, 또 스키가 빠질 수 없는데. 아, 또 겨울에 스키인데. 오, 주말에 스키 타러 갈 거야. 오, 부럽다. 부럽다. 아, 엔진 댓글 재밌게 쓰시네. 스키장 가서 놀고 싶다, 같이. 저번에 스키장 저희 간 적이 뭐야, 멤버들이랑 간 적이 있는데, 저희 그거 찍으러. 근데 아쉽게 그때 스키는 못 탔어요.
스키 타고 내려와서 오뎅 국물 마셔야 함. 스키 타고 아니다. 에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서 오뎅 국물을 먹어야 돼요. 그 위에 있는 매점이 있거든요. 거기가 진짜 그 스키하는 그 리프트 코스 몇번돈 다음에 딱한세번 타면 다리 아프거든요. 다 잠깐 올라가지고 이제 몸도 좀 녹일 겸 오뎅 국물에 떡볶이에 라면에 돈가스에 그거만큼 맛있는 게 없는데. 그리고 약간 좀 그냥 그 먹고 좀 쉬엄쉬엄 소화시킬 겸또 한번 내려오고. 난 성원이를 스키 다이스키. 사실 저도 스키보단 엔진을 더 다이스키. 요즘 취미 같은 거 있어? 아, 요즘 취미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운동은 그나마 스키? 일본에서 성훈 오빠랑 하이파이브 했을 때 포토이즈미 보여줬어요. 아, 그거 얘기하는 건가? 뭐야? 포토이즘? 엔진 많이 찍으러 갔던데. 아, 요즘 수영한다고? 오, 아, 수영 나 배워야 되는데. 그래도 수영은 할줄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진짜. 혹시 모르니까. 아, 수영 배우고 싶다. 포토이즘 아직도 못 찍음. 포토이즘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저도 가서 찍었는데. 빨리 찍으시길. 이번 주말에 몰아서 찍으러 가. 오, 누구랑 찍을 거임? 내가 봤을 때 아이디 보니까 선우랑 찍을 것 같은데? 나랑도 좀 찍어줘요. 어? 같은 분인가? 모르겠다. 접영까지 한다고? 적용을 할수 있어? 잘하네. 나 수영 못해서 가라앉아. 저도 물에 안 떠요. 아 진짜 왜지? 왜난 물에 안 뜰까? 왜 그럴까? 그 물과 정반대 아닌데. 물이 얼어 있는 데에서만 살아서 안 뜨나? 물에? 몸에 힘을 너무 줘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 그래서 제가 몸에 힘을 진짜 다 빼고 그냥 가라앉아도 숨 참고 있어 봤거든요? 한
며칠 있었는데 그래도 안 뜨던데. 물이 성운이 좋아하나 봐. 이거 좀 무서운데. 강아지는 수영 잘하는데 뭐지? 여러분, 강아지도 수영 못하는 강아지 있거든요. 오직 포토이즘을 위해 정자켓을 샀어. 칭찬해줘. 정자켓. 잘했어. 정자켓 하나쯤 있어야지. 저 오늘 안 자. 나 너무 졸려. 엔진 들어가서 주무시길. 저 좀만 더 하고 그러면 밥 먹으러 갈게요. 성훈이랑 다섯 번 찍음. 오, 고맙다. 엔진 로그 자주 방? 아, 엔진 로그. 네, 뭐 심심할 때 봐요. 연청 입고 있어가지고. 아, 제가 연청 자켓 사야 된다고.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연청을 좀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연청이 더 이쁘지 않나? 호주에 눈안 오지만 스키할 수 있어요. 오! 어떡해요? 모래에서 타나? 와, 댓글 너무 빠른데? 호주 너무 더워. 아, 호주 한번 가야 되는데. 호주 친구랑 같이 한번 가야 되는데. 엔진 로그 찍으면 볼 거예요? 아, 보죠, 저는. 블로그 썼는데 봐줄 거야? 블로그? 블로그? 옛날 그 블로그 진짜? 우리 아빠도 했었는데 블로그. 브리즈번 살기 좋아. 제이크가 브리즈번 살았잖아요. 이크 에크 제이크 케이크. 호주 가는 거 보고 싶다. 아, 호주 진짜. 아, 가보고 싶은데. 좋은 아이는 자는 시간입니다. 엔진 좋은 아이니까 지금 자면 되겠다. 티라미수 먹었냐고? 티라미수 최근에 안 먹은 것 같아요. 일단 촬영 전에 못 먹어요. 왜냐면 이빨에 다 껴가지고. 우설 좋아해? 우설 맛있더라고요. 니키가 좋아해서 저희가 많이 자주 먹는데, 아, 맛있더라고. 옛날이라니 누나 슬퍼진다. 아,
옛날에 그러니까 제 말은 우리 아빠가 옛날에 했다. You know what I'm saying?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거죠. 산타 몇 살까지 믿었어요? 저요? 저? 언제까지 믿었더라? 근데 기억도 안 나요. 호주머니 맞췄더라. 아, 그 정도는 껌이지. 요즘 MZ들 다 네이버 블로그 써. 진짜? 오, 새로운 트렌드인가? 포토이즘 볼꼭당하는 거 위치가 너무 낮아서 거의 엎드려서 찍었어. 그래도 사랑해. 아, 그러면은 근데 내가 너무 낮게 한것 같긴 해요. 제가 좀더 위로 할걸 그랬나? 그러면은 너무 낮으면은 엎드려서 찍지 말고 방법이 있지 않을까? 볼콕, 만약에 볼콕 그 포즈가 좋으면은 한 번만 그렇게 찍어주면 감사하지. 동훈이가 낮게 한게 아니야. 내가 큰 거야. 괜찮아. 아,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제가 낮게 하긴 했어요. 왜냐면 그 찍을 때 거기서 아, 좀 낮게 해야 될것 같다고 해가지고 저도 다리 벌리고 찍었거든요. 이렇게 대자로 안 보인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너무 낮은 분들은 이렇게 손을, 손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티처럼 손을 이렇게 대고 저한테 반대쪽으로 볼콕을 해주세요. 아니면은 제가 볼콕을 하고 있으니까 제 손을 이렇게 잡고 있으면은 이제 볼콕 하는 거. 엔진은 성우 거라고 일본어로 말해봐. 엔진와 보크노모노. 엔진이 그렇게 줘가지고. 나 어제 FNS 보고 아버지가 다 멋있다고 하셨어. 역시 보는 눈이 있으신구만. 요즘 낚시했니? 아유, 낚시는 저 못해요. 오 마이 갓. 여러분, 끊긴 거 아니고요. 내가 말이 없을 뿐. 말을 많이 했다, 오늘.
밥 굶을 거요? 아니, 먹을 거예요. 성훈이 진짜 개그맨임. 개그맨은 아니다. 야식 먹을 거야? 야식 아니고 저녁. 지금 뭐 하고 있어? 뭐 쓰고 있어? 아니요. 너무 늦게 자지 마요, 우레기. 나 이제 애기 아니라 늦게 자도 됨. 키다 컸음. 키 커서 좋겠다. 그렇게 큰 편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내가 클수 있는 선에서 다 컸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성훈이 텐션 좋네. 이러고 있다가 이따 되면은 진짜 너무 졸려할 것 같은데. 약간 오히려 잠을 안 자면 진짜 그 잠깐은 뭔가 각성을 하나? 약간 모르겠어요. 그 텐션이 높아질 때가 있긴 해. 오늘 라이브 너무 웃겨. 나 웃기게 안 하고 있는데? 추위를 많이 타는 편인가요? 아, 추위를 적게 타진 않는 것 같은데. 엄청 많이 타진 않아요. 근데 좀, 그래도 전 따뜻한 게 좋아서, 그러니까 약간 뭔 느낌인 줄 아세요? 이, 되게, 약간, 추위를 안 타도, 그냥 겨울에 뭔가 좀 얇은 거 껴입어서, 되게 보온이 잘 되는 그 느낌, 따스운 느낌. 전그 느낌이 좋아요, 겨울에. 이해 못할 수 있는데 뭐 어쨌든 그런 느낌이 있어요. 따스운 느낌. 그러니까 이불 두는 느낌? 아, 이불 두는 느낌하고 좀 달라요. 약간 담요 다섯 겹 덮은 느낌? 매운 음식 먹을 수 있어요? 저 진짜 못 먹어요, 매운 음식. 내복? 내복은 아니고. 아, 내복은 아니고. 내복 말고, 히트텍이라고 말해주면 안 돼요? 아, 근데 진짜 추울 날 어쩔 수 없어. 히트텍 입어야 돼. 스키장 이런 데 가면 히트텍 없으면은 아우 얼어 죽어요. 신나면은 먹죠. 내복이 어때서? 내복 너무 아기 때 아기 같잖아요. 난 겨울에 꼭 내복 입어. 히트텍 입는다고. 히트텍 입어. 아, 히트텍 입는구나. 히트텍 입어야 된다니까요, 진짜. 히트텍 한 번도 안 입어본. 진짜 입어보면은 진짜 추울 때는 그것만 찾아요, 진짜. 내복 귀엽잖아. 귀엽긴 하지. 내복 입은 성훈이 보고 싶어. 아, 이거 사진 많이 있던데? 나 봤는데? 애기 때 사진?
그거 가져오지 마요. 그것도 내가 말하면 또 이거 가져와가지고 또 올린다, 이것도. 100%다, 이거. 아, 괜히 얘기했다. 시작이다. 혹시 너 성운 목소리 내는 로봇이지? 흐흐흐흐. 아닌데. 애기 때 말고 어른 박성훈이 내복 입고 있는 거 보고 싶다. 미안하지만 그거는 안될 듯, 안될 듯하고. 아까 포퓰리즘 엎드려 찍은 본인인데 성훈이 잘못은 1도 없음. 내가 눈치껏 키 작았어야 했다. 에이. 아니, 둘다 잘못 없죠. 뭐, 키큰게뭐 잘못인가? 키 크면 오히려 좋지. 각자의 매력이 있는 거죠. 그래도 나보다 크진 않을 거야. 아니야. 나보다 안 크면 됐지. 응. 저보다만 크지 말아요. 아, 커도 돼요? 좋은 일 때문에 오늘 너무 행복하고 고맙소. 그렇게 말해주면. 나 185인데. 그니까 그게 매력이라니까요, 여러분. 부럽다, 185. 나156. 156? 156. 귀엽겠다. 저가 155, 156대가 언제 몇살 때였지? 너 폰으로 하고 있냐? 그래, 나 폰으로 하고 있다. 너 왜? 갑자기 그 까비? 왜? 뭐가 갑이야? 뭐야, 저희 사진 바꿨네? 아, 전화하려고 했다고? 컴퓨터로 못 하잖아.
성훈이 아직도 라이브 하고 있어. 감동인데. 그럼요. 어디 갔다 왔나 보네. 딱 12시까지만 할까요? 15분? 안 들리더라고. 여기서 아예 나가면은 안 들려. 더 해도 돼. 더 해도 되는데, 나밥 먹으려고. 삼라에서 성훈이 내복 사진 봤어. 귀엽. 하하하. 연진은 밥뭐 먹었어요? 응? 연진은 뭐 맛있는 거 먹고 다니나? 뭐 먹었는지 알려줘요. 라면, 치즈볼, 피자. 오. 저는 빵으로 때웠어요. 이거 큐 유유. 아, 빵으로 때워? 그럼 너무. 그래도 저녁은 좀 든든하게 먹어야 되지 않나? 아침은 빵으로 때워도 되는데. 빵. 근데 뭐 빵이 좋으면 빵으로 때울 수도 있지. 하루쯤은. 근데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뭔가 밥 먹기가 싫을 때, 밥안 먹고 진짜 빵 먹고 싶을 때. 저는 커피번하고. 크로와상, 초코칩 박혀있는 크로와상, 그리고 그냥 식빵 뜯어먹기 좋아요. 식빵 옛날에 식빵 그냥 구워가지고 그냥 누텔땡에 찍어먹기. 딸기잼, 뭐, 버터, 발라서. 아, 저 그리고 소금빵. 아, 나 소금빵 좋아한다. 비행기에서 소금빵 있으면 무조건 먹는데. 최근에 가장 많이 먹었던 빵. 컴퓨터 켜져 있으면 헤드폰 최대 볼륨으로 가능할지도. 컴퓨터 키기가 귀찮다, 근데. 아, 그리고 나 이제 밥 먹어야 돼. 밥 먹어야 된다니까. 나도 초대해달라고 엔진이 그러는데. 오키 수고. 여기 다음에 같이 하자, 제이야. 네. 박성훈, 아, 박종성 타자 말투랑 현실 말투랑 똑같아. 인정. 다음에는 그러면 제가 제이랑 같이
유어스 보이스를 하겠습니다. 나 자종의 생일이야. 오, 생축. 생일 축하해요. 12월에 생일인 저기 어렸을 때 저는 항상 그랬거든요. 12월에 생일이라 어디 가면은 약간 아 제가 12월생이라 키가 좀 작아요. 남들보다 몇 개월은 늦게 태어난 거니까. 사실 그때 나이 때는 막 1년에 12cm 크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엄마도 맨날 12월 16일 누구 생일 있다고? 오. 12월 16일? 아, 내일 모레. 생일 축하한다. 내일 뭐 입어요? 언제요? 팬싸 때? 몰라요. 10월 21일. 이미 지났네. 내년에 축하해 줄게요. 1월 22일, 오! 생축. 12월 8일, 나랑 똑같네. 잠깐만, 12월 그 별자리가 월별이죠? 월로 하는 건가? 별자리가? 친구가 12월 17일 생일이라고. 내일? 내일. 내일 생일인 분들은 정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생일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도 축하해 줄게요. 일단 성훈이랑 나는 사수자리. 그러니까 02년생 12월생은 사수자리잖아요. 맞죠? 맞죠? 아닌가? 굳이 02년생이 아니어도 되나? 4월 15일. 그거는 제가 그때 가서 축하해 줄게요. 아, 같은 월이어도 달라요? 아, 그거랑 상관없이 달로 따진다고? 별자리는 매년 똑같아. 누구 말이 맞는 거지? 그냥 12월 중후반은 염소자리고 초반은 궁수야. 뭐가 됐든 뭐가 중요합니까? 엔진이 그러면 그런 거지. 잠깐만. 오케이, 그러면은 이벤트로 딱 12시. 제이 지금 작업실이구나. 그래서 숙소 없구나. 그래서 전화를 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다음에 하자. 나 12시 1분에 저기 오늘 생일인 사람 축하해주고 갈라니깽. 아, 부럽다. 여러분, 너무 다른 날 생일 있는 사람은 너무 섭섭해하지 말고요. 뭔가 오늘 제가 오래 해가지고 라이브를 어찌어찌 이렇게 됐네요. 아, 더 좀만 더 늦게 태어날 거예요. 아, 그런 말.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진짜. 내일 시험 끝나고 뭐 할까요? 어? 자몽 아몬드 거지. 너 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내일 시험 끝나고, 그러게요. 뭐 하면 좋을까? 시험 끝났으니까, 그날은 좀, 놀아야죠, 뭐. 평소에 시험 기간 때문에 못했던 것도 좀 하고, 포토이즘 찍기. 뭐 포토이즘 하고 싶으면 포토이즘 찍어도 되고. 파워티네. 이게 티야? 아, 이게 티의 그런 발언이에요? 아, 나잘 모르겠는데. 아, 이런 걸로 티랑 그런 거를 하는 거구나. 아, 이거 뭐야? 시험 끝났으니까 시험 기간 때 못했던 거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인정? 인정? 저도 모르겠어요. 티라서. 재밌다. 아, 가리 산책 영상 너무 귀엽다고? 가리 진짜 귀여워. 자, 2분 전. 지금 여기요? 지금 딱 59분. 11시. 나는 티 남자가 좋더라. 아, 그래? 제가 티예요. 성훈 씨까지 하자고? 그것도 나쁘다. 생일 끝나기 1분 전. 아, 일단 오늘 생일이셨던 분들 너무 축하합니다. 소훈아, 난 F야. 엔진은 F여도 돼. 티어도 돼. 상관없지. 난 시험 F야. 거짓말. 아, 진짜? 아, 근데 그래도 돼.
뭐 나도 별반 다를 거 없었을 테니까. 하지만 잘 살고 있죠? 지금? 행복하게? 엔진하고 같이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까. 상관없지. 뭐가 중요해? 다 웃어놓고가 아니라, 제가 공감이 돼가지고. 하지만 그니까 잘 살고 있잖아요. 12시 지났다. 여러분, 12월 15일 생일인 탄생한 우리 엔진 모든 분들 축하드립니다. 난 03년이에요. 누나라고 불러도 돼요? 나를? 아니, 오빠라고 불러야죠. 뭐야, 일본어로. 그게 뭐야. 오니상과 한국어고데 오빠 です. わかりましたか？お姉さんがヌナ。まっちょ。俺、日本語ちょっとはね。ちょっとはんだいん。그러니까 이런 자연스러운 걸할때 일본어가 좀더잘 나온다는 말씀. 그러니까 생각해서 하려고 하면 잘안 되고. 제이 왔나? 근데 이제 거의 다 해가지고. 아, 이거 라이브 없어요. 아, 제이 아니라 저기 의전팀입니다. 비 오는 날이라 밥 빨리 안 시키면은 밥못 먹을 수도 있다고. 잘 일은 없어요. 낮도 먹으면 되니까 빨리 시켜 뭐 먹을 거야. 아, 근데 아직도 사실 제가 파전하고 삼겹살 고민 중이었어. 아, 근데 파전 지금 먹는 사람 많을 것 같아. 둘다 먹어라, 그냥. 알았다. 둘다 먹을 수 있으면? 하는 데가 있으면? 김치전이 최고인데. 김치전. 저는 파전도 좋아해요. 부추전도 좋아하고. 리버스 라이브 들으면서 시험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 아, 약간 그런 느낌인가? 옛날에 저희 엄마가 그랬는데, 옛날에는 라디오 들으면서 공부를 많이 했대요. 약간 그런 느낌? 뭔가 감성 있다.
내가 그런 그게 된게 뭔가 신기하네. 라디오 같아서 좋다고. 그런 감성 좋죠. 막걸리 마셔봄? 막걸리 마셔봤죠. 그런 느낌임. 근데 공부 안 하고 듣기만 하고 있어. 그럼 내일 하면 되지. 연예인이잖아, 뭐가 신기해요? 라디오는 안 해봤어서, 이런 약간, 심야 라디오? 안 해봐서, 신기하네요. 성훈 씨 2분 남았다. 그니까. 예지가 보고 싶니? 아, 저 여동생. 뭐, 네, 뭐, 그냥 배터리 없어, 폰 꺼질라 해. 저도 지금 3퍼. 진짜 1분 남았다. 이 남매 되게 쿨하네. 아, 우리 쿨 남매지, 쿨 남매. 시원시원하죠? 오! 오케이, 성훈 씨. 안녕. 성훈 씨 되면은 가기로 해가지고, 저는 갈게요. 이거 뛰지 마, 엄마가 뛰지 말래. 그니까, 뛰면 안 되지. 갑니다. 오케이, 밥 많이 먹을게요, 여러분. 바이바이. 완전 잘 자. 굿나잇. 저도 밥 먹고 얼른 잘게요. 안녕. Love you.